Times. 네, 샤벨 기타에 잘 어울리는 기타리스트 김은종 기타리스트 모셨습니다. 네, 가을이 왔습니다. 근데 덥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만 좋은 줄 알았어요? 다시 여름으로 회귀됐죠? 네. 여름이 끝나는 것 같다가 끝난 줄 알았지? 딱 이런 느낌으로 다시 확 더워져가지고 너무 끝난 줄 알았지? 너무 깜짝 놀랐어 진짜. 한 이번에 주말 지금 오늘 일요일이잖아. 한 토요일 일요일에 왜 이상하게 왜 덥지? 왜 땀나지? 막 자꾸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아니 그리고 이제 그 창문을 열어놓으니까 바람이 엄청 시원한데 더워. 맞아. 테라스 나갔는데 상쾌한데 바람이 더워. 계속 불고 집 안에 막 와 역시 가을이 왔나 보다. 이제 바람이 더워. 엄청 왜 이렇게 더, 왜 이렇게 땀이 나지? 그래가지고 다시 닫고 에어컨을 틀어놨어. 원래 실외기 안 쓰려고 실외기를 저거를 따로 이제 안 쓰는 세팅을 해놨다가 나도 다시 했지. 열었어요. 선생님들 필터 청소했다가 필터 청소하고 그 연장선 다 끊어. 아 이제 도로 다 했다. 다시. 그러니까. 이게 에어컨을 섣불리 빼면 안 돼 이제. 11월 달까지는 갖고 있어요. 일단 갖고 있어요. 이제 눈이 온다 그러지 말아야 돼. 아, 눈이 오는구나. 이런 거 그죠? 그때나 이제 하는 거지. 그렇죠.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저도 약간 근데 몸이 안 좋나 이랬는데 이상 온이었더라고요, 주말에. 갑자기 다시 올라와 가지고 30도 훌쩍 넘는. 그죠. 그래서 네. 오늘도 어쨌든 간에 덥고 약간 어제보다 약간 덜 습한데 그래도 약간 습한 것 같으면 하여튼 이상해요. 말로 이상해요.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맞아요. 이게 내일부터는 좀 시원해진다고 하는데 내일부터 가을인가 봐요. 네, 하여튼 정말 9월 중순까지 아주 징그럽게 사람을 아주 잡아. 계속 덥네요. 그렇죠. 이러고 이제 뭐 우리가 야 날씨 진짜 좋다 하는 건 한 한 달 정도 지나면 이제 네, 눈 오고 이제 영하권으로 내려가죠. 한파가 시작이 되겠죠. 맞습니다. 이게 저도 오늘 딱 그 생각을 했어요. 아 이러다가 한 일주일, 2주일 지나면 갑자기 추워가지고 다들 입고, 잠바를 입고면서 왜 이렇게 추워? 이러면서 이제 들어오면서 저희가 인터뷰 때 또 이러겠죠. 가을이 온다 싶었는데 겨울이 됐습니다. 맞아요. 그러겠죠.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날씨는 지금 우리가 예전보다도 훨씬 더 종잡을 수 없는 지금 그런 상태이기 맞습니다. 때문에 네. 지금 이 잠깐 좋은 이 날씨를 만끽을 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네. 네. 한 달 동안 열심히 나들이 다니시고 네. 야외 활동 충분히 하시고 맞습니다. 겨울 돼서 아쉽지 않도록 지금 맞습니다. 미리 좀 열과 성을 다해서 만끽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1년에 딱 두 달입니다. 네. 봄에 한 달, 가을에 한 달. 아니, 요즘은 아 그렇죠. 그렇게 딱 두 달. 딱 보면은 제일 좋은 게 4월 중순에서 5월 중순 정도까지 예. 한 요때 그리고 지금 이제 9월 중순에서 10월 중순까지 요때가 진짜 퍼펙트한 날씨가 아닌가 맞아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공기도 좋습니다. 예. 지금 보면 5월 말만 되면 덥고 예. 그렇죠? 맞아요. 5월 말만 되면 그때부터 이제 이미 덥고 그리고 한 10월 말쯤 11월 넘어갈 때쯤 되면 이미 춥고 예. 딱 지금이 맞습니다. 즐기기 최적의 시기인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한 1년에 두 달 네, 열심히 사계절을 만끽하고 나머지 열 달은 이제 그 지옥의 열 달은 지옥의 한파와 네. 네, 지옥의 아니, 네, 폭염 거야, 트레이닝을 또 들어가야죠. 한 달씩 즐기려고 5개월씩 버티는 느낌이야. 그렇죠. 자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정말 날씨 좋은 곳 샌디마스. 네 그렇죠. 이 캘리포니아가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렇죠. 기분이 늘 다들 좀 좋고 활발하고 성격 이렇게 무던하고 이런 것들이 다 날씨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닌가. 사람들이 좋은 것도 있는데 좀 군기가 빠졌어요. 그런 건 있어요. 군기가 네, 빠졌지. 일단 기본적으로 뭐 굶어 죽지 않고 뭐 추워서 죽고 더워서 죽고 이러지 않는다라는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네. 이 군기가 좀 빠져 있지 좀 이렇게 왜 우리나라에서 그 예전에 외국인 이제 일반인들 나와가지고 뭐 이야기할 때 서부 사람이랑 동부 사람이랑 서로 아 너네는 너무 이래 너무 이러는데 거기서 이제 동부 사람이 서부 사람한테 하는 말이 너네는 약간 좀 과장스럽고 되게 여유 있는 척 한다고 다 가식적이라고 그리고 서부 사람들 너네들은 동부 사람들한테 너무 딱딱하다고 너무 까칠하고 너무 까칠하다고 맞아요. 그러니까 서로 이 텐션이 너무 다른 거죠. 결국에 이게 날씨에서 오는 게 진짜 큰 아닌가 그 성향이 그래서 이 캘리포니아에 있는 사람들은 일단 여름에 날씨가 좋은데 습하지 않고 되게 청명하게 좋은 날씨를 즐기잖아요. 그리고 겨울에도 아주 추울 때 그냥 얇은 코트 하나 정도면 충분히 겨울을 날 수 있는 수준이니까 1년 내내 이 캘리포니아의 날씨에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기타를 호방한 마음으로 호연지기로 만들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에 적합하지 않은 기타로구나. 우리나라에서 1년에 두 달 쓸 수 있는 기타.
근데 정말 슬프지만 대한민국에 적합한 기타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1년을 잘 버티는 기타는 진짜 내구현안이 굉장히 그렇습니다. 뛰어난 기타고 잘 만든 기타로 그쵸? 이제 평가를 받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날씨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산디마스가 굉장히 지금 네, 부러워졌는데 네, 산디마스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또 도시 이름이고 그리고 대부분 이제 또 지역을 얘기하고 있죠. 소칼이라는 것도 서던 캘리포니아. 캘리포니아 날씨 좋은 데만 아주 그냥 제대로 지금 타겟팅을 해서 화려하게 색깔도 참 그렇습니다. 그 한국에서 고생한 기타들을 그 저기 샌프란시스코나 뭐 샌디에고나 아이고, 네. 뭐 어쨌든 그쪽으로 들고 가서 그냥 벽에 걸어두면 기타가 다시 원상복귀 된대요. 실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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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하면 여기 와서 계속 뭐 개고생이죠 뭐 습도 100%도 즐겼다가 습도 제로도 즐겼다가 뭐 영하 20도도 즐겼다. 너무 힘들게 있다 뭐 약간 뭐 내기 틀어지거나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애초에 이제 예를 들면은 건조가 안 된 상태에서 만든 그 저가형 기타들은 안 되겠지만 잘 말려놓고 예전에 그렇게 해서 잘 뜬 기타들이 한국 와서 뒤틀리면은 그 원래 그 태어난 대로 데리고 가면은 다시 원상 회귀한다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럴 수 있어요. 요양을 가는 거 아니야. 여기 여기 와가지고 외노자로 진짜 힘들게 일을 하다가 다시 고향에 돌아가는 느낌이니까 얼마나 힐링이 되겠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한국에 또 이 힘든 날씨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가혹한 날씨죠. 네, 세계에서 가장 날씨가 좋은 지역에 또 샌디마스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다 보니 부럽네요, 뭔가. 그렇습니다. 자, 오늘 저희는 샌디마스를 쭉 달려볼 거고요. 네. 마지막에 소칼이 하나 있습니다. 서던 캘리포니아. 네. 오늘은 좋은 날씨 특집이에요. 네. 그리고 저희가 뭐 샤벨에서 또 대표적인 기어로 뭐 딩키 모델이죠. 얼마 전에 딩키 모델도 쭉 리뷰를 했었는데 오늘은 이제 샌디마스에 초점을 맞춰서 기존에 했던 샌디마스 한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샌디마스가 최근에 있었던 게 일단 험싱싱 오늘은 험험 모델이잖아요. 네. 예전에 있었던 험싱싱 모델들이 그때 2021년 12월에 했었던 프로모드 샌디마스 스타일 1 험싱싱 플로이드 로즈의 메이플 지판 올라간 모델 이게 78.5 받았고요. 네. 굉장히 아유, 좋은 점수를 받았네요. 브레이크다운 우리 집 가자 슈퍼 팝 스트랫 이렇게 윌리 케이가 그때 와가지고 네. 같이 했던 아, 그렇군요. 네 슈퍼 밴드의 우승 팀이었던 네. 윌리 케이가 그때 와서 같이 리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같은 험싱싱인데 하드테일의 메이플 지판이 아, 네. 네, 올라간 거다. 이건 네. 은총 씨랑 같이 했어요. 이거는 올해 5월에 했고요. 78.33을 받았습니다. 점수는 거의 비슷한 78점대. 선생님 스테인리스 도마, 은총 씨는 이쁜 센 언니, 저는 슈퍼 팝 스트랫. 그리고 이거랑 가장 비슷한 모델은 올해 5월에 있었던 험험 모델이 있었어요. HH 모델인데 플로이드 로즈가 있었고 그리고 지판에 메이플 탑에 퀼티드 메이플이 올라가 있었어요. 아하. 오늘은 이제 플로이드 로즈인데 지판이 에본이고 탑은 없습니다. 요 차이예요. 그게 164만 9천 원 오늘과 동일한 가격이고요. 그때는 점수가 76.67이 나왔습니다. 선생님은 잘 무뎌지지 않는 칼, 은총씨는 80년대로 돌아가는 사운드, 저는 슈퍼 헤비 스트랫 이렇게 해서 최근에 썼던 샌디마스 스타일 1은 이런 정도 평가를 받았었고요. 그리고 소칼에 대해서는 저희 마지막 시간에 소칼 나왔을 때 다시 한번 얘기해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 준비한 색상은 라임 그린 메탈릭 마이애미 블루 글로스 블랙 세 가지 색상 옵션 중에 마이애미 블루 너무 예뻐요. 네, 좋은 날씨와 뭐 이런 청명 어떤 자연을 오늘 계속해서 떠올리게 하는 오늘 선생님 새신을 신고 그렇죠. 오셨는데 새신 네, 마이애미 블루 나이키와 지금 아, 그렇죠. 마이애미 블루 샤벨의 콜라보를 보고 계십니다. 자, 163억 뭐 이렇게 같이 물리면 뭐 서스테인이 좀 길어지나요? 아 서스테인 아 전혀 길어지지 않아요. 아까 쳐보니까 픽업 때문인지 서스테인 좋더라고요. 아 이건 서스테인이 결국에는 이 금장 때문이 아닌가 다시 네, 한번 생각을 그렇죠. 해보면서 네 좋습니다. 163억 9천 원의 가격. 네 여러분 다 쓸데없는 얘기예요 서스테인 네. 얘기는 네 바로 스펙 살펴보겠습니다. 메이드 인 멕시코고요. 전장 98cm 무게는 3.67kg 두께 43mm 12프레트 이틀레 75mm 엘드에 글로스 피니쉬 적용이 되어 있고요. 메이플렉에 핸드러브드 사틴 우레탄 피니쉬입니다. 샤벨의 브랜디드 다이캐스트 헤드머신 금장 앞으로 들어와서 플로이드 로즈 1000 시리즈의 락킹 너트 네. 너트 너비 42.86mm 금장 지판 에본이고요. 12인치에서 16인치까지 가는 305mm에서 406mm까지 가는 컴파운드 레디우스 혼합 공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케일 길이 648mm 프렛은 22.5mm 전보 프레시고요. 픽업은 세임 오던 컨이죠. 브릿지에는 JB TB4 그리고 내기에는 59 SH1N 모델 들어가 있습니다. 네. 컨트롤은 푸시풀 코일 스플릿이 돼요. 노로드 톤에
네, 픽업은 3 포지션이죠. 예. 포지션 1으로 놓게 되면은 브릿지 픽업이고요. 포지션 2는 보스 이너 사이드. 그리고 포지션 3는 넥 픽업입니다. 네. 스플릿이 들어가게 되면은 포지션 1에 브릿지 아우터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포지션 2에 보스 아우터 아우터 사이드. 그리고 포지션 3에 넥 아우터가 들어가게 됩니다. 네. 네, 그래서 험엄이지만 종류는 굉장히 많이 쓰실 수가 있어요. 브릿지에 플로이드 로즈 1000 시리즈 더블 락킹 트레몰로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한번 들어볼게요. 네. 아주 짜증이 많네요. 네. 짜증을 살짝 눌렀죠. 우리도 가만히 있는데 날씨 좋은 데 살면서 짜증이 나네. 세네요. 아, 센케야. 스플릿. 이 좋은 날씨에 살지만 아마 거기서 좀 에어컨 고장 나고 고장 나고 이래가지고 좀 짜증 났나? 좋은 날씨에도 짜증이 났어. 아, 확실하게 공격적인 소리가 기본 베이스로 있습니다. 이거는 여기 여러분들 앰프 쓰실 때 좀 트래블을 좀 조정을 좀 하시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샬입니다. 어우, 내 이럴 줄 알고 짜죠. 진짜 짭니다. 이거 워시본 누노 M4랑 싸워야 될 것 같은데. 맞아. 그죠? M4랑. M4랑? 누가 더 짜증 많이 내요? 네. 오우. 뭐 펀칭감이 이게 좀 뽑았는데도 이런데. 일단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그 아이바네즈 그 다이나믹 스탠스다가 짜증나서 이걸 바꿨나 보다. 소리가 좀 세네요. 세요. 이게 우리가 생각할 그 소리가 안 나죠. 네. 예쁘기보다 너무 강하게 오죠. 강력해요. 네. 그러면 이거는 좀 약간 다른 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세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우, 이펙터가 기타를 못 받쳐주는구나. 이런 경우가 또 있네요. 아니, 원래 이거 지금 저희가 보통 기타 세팅으로 맞춰놓은 거거든요. 네. 못 받쳐주고 있어. 못 받쳐주네.
감사합니다. 이게 지금 선이 그 짜증도 있지만 그 개인을 뭉쳤을 때 그 저희가 아까 어우 아프다라고 느낄 만큼 앞으로 쏟아지는 그 펀칭감도 엄청난 거야. 네. 야 마샤는 어떨까 이거. 어, 거의 씩하네 진짜. 어우 난 좋다. 이거는 개인이네요. 훌륭합니다. 이거는 용도가 확실한 기타입니다. 정말 묵직해요. 네. 네.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 그냥 뭐라 해야 될까? 아, 물론 클린턴도 쓸 수 있는데 좀 많이 애가 넘치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그냥 나는 거의 크런치에서 그냥 리드만 쓴다라는 분들이 쓰시면은 그 부분에서 확실히 활용도가 있을 것 같고 이걸로 아까 뭐 저희가 드림시어트 클린턴 살짝 쳐봤지만. 그 영역에서 이 영역까지는 약간 좀 안 될 것 같아요. 그 이쁜 벨톤이 안 나와서 클린톤이 너무 세. 클린톤도 화가 많이 나겠어가지고. 그렇습니다. 그 뭐랄까, 그러니까 약간 짜증은 내지만 일은 되게 잘해. 근데 엄청 이렇게 섬세한 건 안 해. 좀 더 야 내가 그런 일 하겠니? 좀 규모가 있는 걸 갖고 와봐. 이러면 그때 확실하게 일을 하는 약간 맞아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은총 씨가 얘기한 것처럼 크런치 영역에서부터 리드까지는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그런 기타였습니다. 요 은총 씨 연주 듣고 와서 마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뿅. 잘 듣고 왔습니다. 네,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이걸 이렇게 좀 활동량이 있는 락 음악을 뭐라 그럴까 지금? 활동락이라고 할까요?
뭐, 뭐, 뭐 말을 만들죠 뭐. 스포츠락. 스포츠락. 활동락. 활동락. 북한에서 할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네. 네. 산디마스에서 일하는 오토바이 정비소 누나. 아, 그런 이미지네요. 잘 어울린다. 아. 그러니까 야. 일도 잘하고 응. 멋있고 이쁜데 늘 화가 좀 나 있어. 짜증 좀 나 있어. 네. 왜냐하면 자기 맨날 고치니까 빠기 치는 거죠. 아, 그렇군요. 날씨 좋고 자기도 뭐 서핑하고 놀고 싶은데 고치고 맨날 고쳐야 돼. 고치면 빡친다. 빡친다. 아, 알겠습니다. 그, 오토바이 정비소 누나. 그렇죠. 산디마스에서 일하는 오토바이 정비소 누나. 누나. 알겠습니다. 저는 짜증은 많지만 일은 잘한다. 네.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짜만 일잘. 네, 짜만 일잘. 짜만 일잘.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26, 가성비 17, 편의성 16, 디자인 16, 총점 75점이고요. 은총 씨는 사운드 25, 가성비 17, 편의성 16, 디자인 18, 총점 76점입니다. 저는 사운드 26, 가성비 17, 편의성 16, 디자인 17, 총점 77점 해서 다들 생각이 비슷하네요. 네네네, 평균 점수는 76점이 나왔고요. 예전에 저희가 그 똑같은 거 험험 모델인데 이제 그 메이플 지판에 퀼티드 메이플이 올라간 거 이건 76.67 거의 비슷한 점수예요. 근데 이제 요때 포인트는 가성비가 그 아니, 편의성이 전부 다 17대였고 근데 오늘은 전부 다 16으로 그러니까 편의성의 부분에서 범용성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그쪽이 좀 더 낫다고 맞아요.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요거는 이제 그 가성비 영역과 뭐 디자인 영역이 이제 좀 그 기존의 모델들과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산디마스 스타일 1 험험 플로이드 로즈 에보니 지판 모델 같이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산디마스 스타일 1입니다. 험싱싱의 플로이드 로즈 2 에보니 지판이 올라가 있는데 다음 시간 바디가 사사 플러스에 사사 플러스. 우리가 맨날 44 플러스 일할 때 사사 플러스 일을 했었는데 네, 그걸 연상시키는 네, 네. 사사 플러스라는 나무. 네. 다음 시간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총 씨가 마무리해 주시죠.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큰 힘입니다. 기어 타임스.